갑니다. 잘 놀러 갑니다. 이야, 체크아웃하는 인원도 장난 아니네. 호텔 객실수가 많다 보니까 체크아웃 하는 것도 이렇게 보세요. 다 체크아웃 줄. 우리도 체크아웃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좀 문제가 디파짓 관련 문제가 있어서 여기 사람이 있는 대로 줄을 서야 돼요. 여기도 이렇게 많아요. The rest goes back to the park. Okay. Is it automatically? Automatically. Yeah. Okay. Thank you. Alright, guys. Have a great day. Okay. Bye bye. 체크아웃 끝났습니다. 이제 차 가지러 주차장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다 놓고 병정 세워놓고 저는 주차장 가서 차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니 여기 내리면 여기가 카지노 층이에요. 카지노 층을 지나야 주차장을 갈 수 있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다. 이 슬롯머신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눈에 초점이 없어요. 200달러 잃었습니다. 다음에 꼭 와서 복수하는 걸로. 바로 이렇게 쇼핑센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 뭐 이제 물이나 이런 거 살 수 있는 마트가 있고 이 쇼핑센터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참 웃긴 게 이 쇼핑센터를 그러니까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항상 밤처럼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30분 이쯤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항상 24시간 밤이에요, 밤. 그래서 펍을 가더라도 맥주를 먹거나 뭐 축구 경기를 본다거나 이래도 항상 다 밤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카지노 안에 있으면 밖에 시간이 절대 몇인지 모르게끔 카지노 안에 시간도 없지, 아니, 시계도 없지, 창문도 없지. 그러니까 밖이 지금 낮인지 저녁인지도 몰라요. 여기 천장에 그냥 하늘색 페인팅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천장 하늘이 아니라 천장입니다. 천장 마치 여기가 노을 지는 오후인 것처럼. 참 머리 잘 썼어요 얘네들. 응? 그래서 여기 맥주 마시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진짜 밤처럼 마셔요. 지금의 밤인 것처럼 막 들이 붓고 보시면 어둑어둑하죠. 이런 식으로 조명 켜놔서 나이트마켓처럼 해놨어요. 근데 파는 거는 브렉퍼스트야. 브렉퍼스트 팔면서 조명을 이렇게 어둡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쇼핑센터까지 딱 지나가게끔 해놨어요. 그래야 파킹이 나오겠고. 이거를 발렛을 돈 주고 발렛을 맡기면 그냥 호텔 앞까지 갖다 주는데 그러면 가격이 되게 비싸요. 여기가 호텔이 프리미엄 호텔이다 보니까 발렛도 비싸고 뭐 이것저것 서비스도 비싸고. 그래서 저같이 합리적인 여행자들은 직접 파킹하고 차를 직접 가지러 갑니다. 뭐 얼마 안 걸리니까. 가는 길에 이렇게 스타벅스와 여기 엘라라 호텔 수영장이 보입니다. 여기는 엘라라 호텔 키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고 이 쇼핑센터를 공유하는 것 같아요. 쇼핑센터 안에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백화점도 있고 뭐 쇼핑타운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심지어 여기 박스오피스 영화관도 있습니다. 영화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야. 밖에 나갈 이유가 없는 거야. 라스베가스가 덥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막 더위를 마주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미술관도 있으니까 가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이 쇼핑타운 안에서 다 할 수 있어요.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걸려요. 이게 쇼핑타운 크기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래닛 할리우드가 제가 쓰는 호텔인 거고 여기 엘라라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스 있는 거고 호텔 두 개가 공유를 하는 거고 나머지가 다 이제 쇼핑센터예요. 그 쇼핑센터 안에 이 먹을 것도 이렇게 많습니다. 다 친절하게 한글로도 식당 및 바, 뭐 여성복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겠죠. 진짜 이런 조각상을 누가 갖다 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파는 거겠죠? 주차장에 들어가서 차에 앉고 시동을 거는 순간 이제 라스베가스랑은 안녕입니다. 여기 딱 나가면 죽어요. 뒤지게 덥습니다. 뜨거운 열기. 이 주차장에 차들 열기 뿐만 아니라 사막의 열기까지.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해. 내 차 3일간 서 있었는데 괜찮을라나?
우리 아저씨는 후진등을 켜놓고 그냥 내려버리네. 카리스마 있네. 잘 있었구나. 아이고,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뜨거워. LA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LA에서 보시죠. 아, 미국 오면 제일 먹고 싶었던 거 인앤아웃. 꼭 먹어야 되는 버거 중에 하나라는데, 이야, 인앤아웃. 난 더블 더블의 애니멀 스타일로. And what? 치즈버거. No onion, please. 자리를 잡아볼까? 여기 자리 앉으시죠. 바로 그냥. 81. How are you? Any ketchup here? Ketchup, please. Thank you. Thank you. 이야, 이게 바로 인앤아웃. 제 미국에서의 첫 인앤아웃 버거입니다. 내가 딱 생각했던 그 맛이야. 와. 혈관 막히는 소리가 들려. 자극적인 맛. 인앤아웃. 더블 더블. 트리플 트리플은 좀 오버한 것 같아서. 이야. 미국에서는 맥도날드가 왜 인기가 없는지 알겠다. 금액도 맥도날드보다 싼데.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인 퀄리티가 너무 좋아. 짝꿍이 콜라 떠온 거 봐. 이게 다 여기까지가 얼음이고 콜라 이만큼 넣었어요. 이게 감자 하나에 붙어있는 애니멀 스타일의 치즈랑 이런 여러 가지 재료입니다. 혈관이 좋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라스베가스에서 200달러를 잃고, 네, 시원하게 잃고 LA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먹을 게 더 그로브? 더 그로브 마켓에 슈아스코어를 먹으러 갔는데, 브라질식 스테이크 맞죠? 네. 브라질 스테이크를 먹으러 가는데 무한리필은 아니고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담아서 먹는 거래요. 뭐 거의 무한리필이랑 비슷하겠죠? 엄청 맛있다고 기대를 심어놔줘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의 순기능이 뭐냐면 여기 지금 현재 온도가 화씨 85도거든요? 그러면 뭐 한 30도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라스베가스는 항상 45도 막 이랬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시원합니다. 덥지 않아요. 사람 살기 더 좋다. 원래 처음에 LA 왔을 때는 아 LA 너무 더워서 못 살겠다 이랬는데 라스베가스 한번 경험하고 오니까 아 LA 진짜 살만하다. 사람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 긍정의 힘이 한국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어려울 것 같고. 지금 더 그로브 마켓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 진짜 미국이라 그런지 테슬라들 엄청 다닌다. 테슬라 슈퍼차저가 아무 데나 다 있어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처럼 충전 전쟁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으면 충전할 수 있는, 되게 테슬라의 국가답게 슈퍼차저 형성이 잘 되어 있다. 저도 테슬라를 빌려보려고 했는데 금액이 비싸서. 더 그로브 몰 갔다가 할리우드 LA 왔는데 또 할리우드 안 가볼 수 없잖아요. 할리우드 그 사인 산에 할리우드 이렇게 박혀있는 거 그것도 좀 보고, 그리고 거리를 좀 걸어보고 비버리 힐즈도 갈 수 있으면 가보고 해보겠습니다. 이야, 미국 클래스. 주차장 한 층당 한 400대씩 될 수 있어요. 이야, 막 와 대박이네. 이게 막 한국에 있는 그런 주차장이랑 조금씩 다르네. 400대씩 된다니까. 오, 충격적인데. 이거 뭐 주차장만 해도 거의 반포자의 아파트만 합니다. 신기하네. 아, 여기는 마켓 참 예쁘게 해놨다. 더 그로브몰이라고 이거 쇼핑센터처럼 해놓은 건데
진짜 예쁘게 해놨다. 그리고 일단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아 좋다 좋아 평화롭다. 여기에 뭐 별의별 거 다 있습니다. 뭐 영화관도 있고 중국 식당 이런 거 이것저것 다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 그로브몰 안에 있는 것 중에서도 파머스 마켓이라는 데 음식점이 많이 있어요. 파머스 마켓으로 가는 길 자체가 와 너무 예뻐요. 너무 평화롭다. 여기는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네. 마스크 쓴 사람이 조금 많이 없어요. 물론 백신을 많이 맞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가 파머스 마켓. 파머스 마켓 좋다 좋아. 분위기 좋아. 바이브가 너무 좋다. 와 이거 뭔가 했는데 이 길이 실제 트램 다니는 길이네. 1759년부터 다녔대요. 이 길 따라 다니는 거구만. 사람들 이거 타려고 줄 서 있는 거고. 하지만 저 유럽에서 트램 많이 타봤기 때문에 예 그렇게 흥미가 있진 않습니다. 웰컴 투 파머스 마켓. 여기서부터가 이제 음식. 와 음식 냄새가 벌써부터 난다. 와 한번 둘러보시죠. 이야 멋있다. 여기서 그냥 이렇게 시장에서 파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스타일의 시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나? 아이스크림 봐봐. 이거 커피인가? 커피를 이 안에 담아 에스프레소를 이 안에 담아주는 거구나. 아이고 맛있겠다. 우리가 가려는 데가 팜퍼스 그릴인데 줄 서 있어요 벌써.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카라멜 팝콘도 이렇게 팔아요. 엄청 크죠? 이렇게. 그리고 이거 화장품 가게 아니야? 키엘 화장품 가게. 아무튼 동네 잘 나간다는 것들은 다 갖다 놨습니다. 이렇게 미니 마켓도 있고 과일도 너무 예쁘다. 너무 좋다. 과일 색깔 봐. 진짜 여기 하루 오면 하루 종일 먹고 놀 수 있겠다. 그늘 져서 시원하기도 하고. 동양인들이 많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서양인들 놀이터네 놀이터. 정육점. 오. 커버크 23.9 24달러. 맛있겠다. 대낮인데도 이렇게 뭐 맥주 드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엄청 넓다. 나는 되게 작은 마켓일 줄 알았는데 진짜 많아요. 여기 안에 뭐 사다가 그냥 이렇게 픽업해서 이런 데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뭐 전 세계 음식이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돼요. 타코 팔고 뭐 뉴올리언스 스타일 음식 팔고 빵 있지, 프랑스 음식 있지, 브라질 음식 있지. 너무 맛있겠다. 대단하겠다 이거. 파파스 그릴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아무데나 사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테이블. 이 안에서만 사면 뭐 어느 테이블이든 앉아서 먹을 수 있으니까 자리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고. 옆에 이렇게 바로 부어줘요. 샐러드들이 많아요. 브로콜리 뭐 이것저것 계란 바나나 그리고 갈릭 토스트, 블랙 피스튜, 블랙 빈. 샐러드들이 이거? 블랙 빈? 노란 거랑 메스트 포테이토 같이 먹었는데 맛있어. 이거? 여기다 넣어놔. 섞으라고 이거를? 어? 이게 고기 종류랑 이런 것도 잘 나와 있네. 그래서 그냥 다시 구워주는 거.
이렇게 담아줘. 어, 고기 냄새. 좋았다. Together? Yeah, together, please. You want a bag? No, it's okay. Any piz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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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pizza. 뭐 고추 소스 뭐? No, it's okay. 이게 딱 $40. 고기 실컷 먹고 $40. 레스토랑 옆이라서 좀 그렇고. 험블러 저 그늘 밑으로 가시죠. 아니면 여기나. 여기 괜찮을 것 같은데? 저 그늘 밑에? 이야, 고기 냄새 죽인다. 제가 샐러드를 안 받아서 그렇지, 고기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게. 한 500g 되나봐요. 일단 먼저 유카 튀김부터. 약간 유카가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싱거워, 유카는. 고속버스 터미널에 텍사스 대 브라질이라고 있어요. 거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렇게 막, 거긴 무한리필 대신에. 무한리필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짜 맛있다. 이거를 뭐 흉내를 낼 수도 없을 것 같고, 이거는 내가 해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스테이크나 이런 거는 내가 구워서 먹어볼 수 있겠는데, 이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거야.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시대니까 정신님 이거 드릴게요. 하나 드리고 하나 받아왔습니다. 이건 양다리. 아니야, 그거 썰로잉 캡이야. 썰로잉 캡? 죄송합니다. 이건 뭐야, 갈릭 피쿠? 아니, 트리트립. 트리팁? 정말. 이제 썰로잉 캡하고 탑썰로잉하고 차이점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맛있어요. 공통점. 아, 양념. 아, 잘 먹었다. 뭐 이런 도넛이나 후식 가게들도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식에 다 때려받고 후식을 안 먹는 스타일이라서 후식은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어요. 먹어봐야 막 코카콜라 이런 거 먹는 거고, 아니면 잘 안 먹어요. 지금도 저 고기가 가져올 때 조금 느끼하거든요. 김치가 없어서. 그래서 콜라가 있으면 좋은데 콜라가 없습니다. 참아야죠. 견뎌. 견디고 물이나 먹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막 학생들 와서 공부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시간 때우기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아이케아 같은 막 가구 팔고 이런 좀 저렴한 중저가 가구 파는 판매점인데, 신기한 건 여기에도 불닭볶음면은 있습니다. 얘는 어딜 가나 있네. 얘는 어딜 가나 신라면 있고. 근데 여기는 신라면이 4개 드립니다. 4개 드립니다. 라면들이 다 4개짜리더라고. 그리고 더 비싸요. 4개짜리고 더 비싸. 음료수 사고 싶은데 음료수가 없네. 콜라 마시고 싶은데. 결국에 마트에서 서비스로 주는 시식용 무슨 보이차 같은 거 한 잔 마셨습니다. 시식용 보이차로 일단 갈증을 좀 해소하고 차로 돌아가서 물 마시고 이제 할리우드 행으로 가보려고 해요. 할리우드. 또 LA 왔는데 할리우드 한번 안 가볼 수 없으니까 할리우드 가고. 네, 오늘 아마 그렇게 되면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할리우드 가서 드론도 좀 날리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저녁에 저녁 약속이 있어서, 또 여기 현지인들과의 저의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할리우드. 여기가 레이크 할리우드 파크라고, 요 뒤에 원래 호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차를 끌고 올라올 수가 있는데 호수가 있어서 레이크 할리우드 파크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할리우드는 요 뒤에 산에 있습니다. 여기서 드론을 날리면 잘 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좀 날려볼게요. 아, 분위기 너무 좋다. 날씨도 선선하고 강아지 데리고 오시는 분들이 많네. 와우. 강아지들을 풀어놓고 그냥 키워요. 연행당한다 쟤는. 아, 근데 얘네 덥겠다. 진짜 덥겠다. 보면 대부분 강아지들이랑 같이 오신 분들. 거의 저기 보면 강아지계의 아인슈타인 보더콜리도 있습니다. 옆에 말라뮤트 같고 진짜 똑똑하긴 하다. 보더콜리가 시키는 거 다 해요. 그래서 보면 가족 단위로들 많이 와요. 커플 단위로도 오긴 하지만 대부분 가족 단위 혹은 반려동물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랑 와서 놀면 좋을 것 같아요. 할리우드 스트리트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유명인 사인들도 좀 보고, 일단 이제 남들이 가는 거는 다 해봐야죠. 남들이 가는 거 한 번씩은 또 해보겠습니다. 오호, 바닥이 되게 고급스러운데 제이미 폭스 와 있고, 크리스티나 아길레나. 브루스 리와도 함께 했습니다. 브루스 리. 여기에 브루스 리가 저 앞에서 손바닥이나 이런 거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올라와 있네요. 마이클 잭슨도 올라와 있었고. 거의 여긴 축제다, 축제야. 얼마 걱정해? 여기에 뭐 유명인들이 있다는데 우리 이병헌 어딨어? 매트 데이먼, 우리 제이슨 본 형님과 함께. 아뜨라씨! 이병헌, 그리고 안성기 이렇게 있습니다. 2012년에 왔다 가셨네. 6월 23일에 다 공통적으로 왔다 가셨습니다. 야, 기념품도 할리우드 스타일. 야, 멋있다. 차는 만지지 말래요, 당연하지. 아, 어딜 가나 투어 차량 즐비해 있구나. 투어 차량이 이런 거 타고 투어를 해도 좋은데 저는 그냥 걷겠습니다. 비싸 이런 거. 타겟 마켓 가가지고 음료수라도 좀 사 먹어야지 목말라서 안 되겠다. 진짜 사실 이 할리우드에는 길하고 기념품 가게밖에 없어서 크게 많이 볼 건 없네요. 그래도 남들이 하는 거 한 번은 해봐야 되니까 오늘 왔다 갑니다. 증거 영상으로 남겨놓고. 아, 오늘은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집에 가서 조금 쉬고, 이따가 뭐 그린리치 천문대를 가든지 안 가든지 일단 집으로 가서 조금만 쉴게요. 너무 힘들어요. 오늘 너무 빡세게 돌아가요. 아침부터. 할리우드를 마지막으로 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